호호, 이 푸른 이파리는 또 무엇인고? 이 시소는 굉장히 향이 독특해요. 식욕을 돋궈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음식에 특히 생선하고 잘 어울립니다. 아하, 일본 깻잎이라고 불리는 시소. 생선과 함께 먹으면 비린내를 잡아줘서 궁합이 잘 맞는다네요. 아, 근데 어디서 배웠나요? 호텔에서 근무 시절에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 초빙돼 왔습니다. 사토상이라고. 아, 그때 사토상. 네, 맞습니다. 오, 알죠. 우리나라 호텔 업계에서 일본에서 초빙한 3대 일본 분이 계시는데 무라사키상이라고, 기요미즈상이라고, 그다음에 사토상이라고. 그 중에 한 분이 사토상이에요. 유명 호텔에서 근무하며 내공을 다진 달인. 여기에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쌀 대에 묻어서 8시간 동안 절여서. 쌀이요? 네. 아, 이 모래같이 생긴 게 모래인 줄 알았더니 쌀깨였군요. 조금씩 의문이 풀려갑니다. 이제 다진 시소로 팩을 한 도미머리를 쌀깨에 묻어 8시간을 숙성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시소를 팩을 했잖아요.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건조된 쌀깨 가루를 넣게 되면 이 쌀깨에 가지고 있는 성분을 쫙 빨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 쌀깨에 있는 좋은 성분,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등을 전달받은 도미머리. 이제 핵심 재료가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간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도미머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유를 부어 끓이기 시작하는 달인. 이렇게 간장을 만들면 취하는 거는 아닐지 모르겠네요.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술의 단맛만 남아서 더 감칠맛 있는 타레가 만들어집니다. 알코올은 날리고 단맛만 남은 청주에 간장을 넣고 도미뼈 육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소 찜질을 한 도미머리를 넣어주면 재료는 여기서 끝. 허허, 이제는 뿍 졸여주면 됩니다. 짭짤하게 간은 지키고 도미머리의 감칠맛과 달달함이 공존하는 특급 간장 소스가 탄생됐습니다. 직접 만드는 만큼 맛의 깊이가 좀 다르다는 사실.